3분기 한국 경제 성장률이 0.1%에 그쳤습니다. 내수가 다소 회복됐지만 그동안 성장세를 견인했던 수출이 예상보다 뒷걸음질 치면서 성장률을 끌어내렸습니다. 올해 연간 성장률 전망이 조정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. 김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. 올해 3분기 한국 경제가 전분기보다 0.1% 성장했습니다. 앞서 한국은행이 예상한 0.5%보다 0.4%포인트 낮은 수준입니다. 원인은 수출이었습니다. 자동차와 화학제품 등 비-IT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이 0.4% 감소했습니다. 한국은행은 완성차 부품업체들의 파업과 전기차 수요 부진으로 인한 2차전지 소재 수출 감소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봤습니다. 여기에 우리 주력 수출 품목으로 꼽히는 반도체 등 IT 품목마저 성장세가 둔화됐다고 분석했습니다. 3분기 성장률에 대한 기여도를 보면 수출에서 수입을 뺀 순수출이 마이너스 0.8%포인트를 기록해 성장률을 깎아내린 것으로 나타냈습니다. 건설 투자도 건물과 토목건설 부진 영향으로 2.8% 줄면서 성장률을 끌어내렸습니다. 내전처럼 수출 증가율이 아주 높은 수준이 아니고 증가율이 좀 낮아진 상태에서 양호한 흐름을 이어지겠지만 수출 관련된 불확실한 요인들이 최근에 많이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어서. 반면 내수는 민간 소비가 전 분기 대비 0.5% 오르며 회복 흐름을 보였습니다. 민간 소비를 비롯해 설비 투자와 정부 소비 등 내수는 전체 경제 성장률 0.9%포인트를 끌어올렸습니다. 한국은행은 올해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워낙 높은 데 따른 기저 효과라면서도 0.1% 성장률이 양호한 수준은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. 이에 따라 지난 8월 한은이 발표한 올해 성장률 전망치 2.4%가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. 한은은 내수 회복 속도, 주요국 경기와 글로벌 교역 조건 변화 등을 점검해 다음 달 다시 경제 전망을 발표할 예정입니다.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.